오늘은 이어서 제대로 섬 트레킹을 하기 위해 백야 선착장에 왔습니다. 개도라는 이름은 주위의 작은 섬들을 가는 곳이 있다는 뜻에서 덮을 개자를 썼다는 설도 있고요. 또 개도의 주산이라 할 수 있는 화계산의 모양이 혀뚜껑을 닮아서 그렇게 불려졌다는 설도 있습니다. 개도 트레킹은 화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은 여석항에서 시작하여 화산 선착장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여석항에서 산을 올라가서 봉화산 서입은 조금 허당길을 조금 걸어야 될 것 같네요. 이곳에서요 바로 왼쪽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. 자, 이곳에서 이제 팔각정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전망대까지 20분이 소요된다네요. 시작부터서요 약간의 오르막길이라 옷을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서입부터서요 약간의 지금 경사가 있는데 20분만 가면 전망대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것도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멧돼지들이 아주 싹 파헤쳐 놨네요. 아주 반가운 쉼터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. 저 하도 상하도가 지금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. 저 보이는 화산마을입니다. 화산마을 우측으로 하셔야 됩니다. 우측. 네, 우측으로 하셔야 돼요. 이곳은 이정표들 조금 새롭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좀 떨어져 버리고요. 귀여운 송아지 두 마리 데리고 좀 나와 있습니다. 할미꽃이요 수줍게 좀 약간 올라왔습니다. 아직 꽃은 덜 폈네요. 이제는 약간 좀 향기를 좀 나왔습니다. 소나무 숲을요 약간 오르락내락 좀 반복을 좀 해야 갈 것 같습니다. 아, 조금 있는데 오면 바로 봉화산이 다 왔습니다. 다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봉화산입니다. 봉화산 멀리 지금 천재봉이 지금 조망이 또 되고 있습니다. 또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조금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조금 열심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하, 이정표가요 아무것도 없이 말도 하나만 지금 세워져 있네요. 저 멀리서 백야 대교가 또 한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뒤돌아본 봉화산인데요. 아, 천재봉까지는 또 내려온 만큼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천재봉 100m인데요.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천재봉이 반겨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개도 사람길 전망대 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.
와, 소사람 아주 어마어마하네.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좀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. 급경사를 좀 내려오니까 이제 가는 길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. 아, 드디어 최고의 절경인 전망대에 도착하니까요, 이렇게 멋진 풍경이 나타납니다. 비칠빛 바다와 어우러진 청결 낭떠러지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. 절벽구간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요, 와, 아찔아찔하면서 아주 멋집니다. 아주 비들어 온 절벽길인데요, 아유, 아찔아찔하네요 진짜. 저 앞에 좀 해식 동물도 보이고요. 저희 앞에 이거 전망대까지 저희 한번 갔다 올 겁니다. 저쪽 절벽도 멋집니다. 아주 저희들 또 가야 될 저희 또 전망대가 멀리 전망대 있습니다. 해식동도 보이고요. 개도 상수원에 왔습니다.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, 이 정도. 아, 이제 화산길을 좀 타고 화산 쪽으로 가다가요, 우측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. 전망대가 아주 멋지거든요. 해수도 한번 빌려야 되고요. 황석보 해석대에 왔습니다. 네, 청석 해수욕장에서요, 전망대까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대 가는 길은요, 상당히 많이 갈만합니다. 이쪽 길은요. 이제 또 유명한 계도 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계도 막걸리는 못 마시고요, 대신에 라면에 금호 막걸리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계도길이요, 아,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. 그러나 그 엄청난 또 절경을 또 보고 가는 계도길,
다시 한번 또 계획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. 너무너무 또 좋은 길입니다.